총리님 열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대화를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자체는 뭐 인정합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핵무기가 과연 폐기되는 것인가? 비준동의는 이렇게 시급하게 꼭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교류협력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왜 드는지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비준만 덜컥 해주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비난만 나면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준한다고 해주신다고 해서 그 이후로 모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국회가 승인해 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비준을 해 주시면은 남북 간의 신뢰가 더 높아지고 북측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데 이행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특히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네. 대해서는 안보 무장 해제다 하는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의 목소리를 총리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어봐야 됩니다. 네. 다 평화와 전쟁을 없애는 이런 걱정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공개적으로 국민께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아마 공청회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만 명 기다리지 말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탄력이 붙을 것 아닙니까? 국민적 공감대 행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보는데 어디 총리께서 건의하거나 주체할 용의 없습니까? 우선은 이 문제를 총리가 나서서 주도하는 것 같은 것은 기존의 정부 운영의 관념과 맞지는 않고요. 지금 이런 토론도 국민들께서 궁금증을 푸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야당 사이에 대화의 기회도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이것은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네, 저희들도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함께 가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또 우리 남북 간의 이 불신이 왜 골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관 당사국들이 각기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질의 답변 시에는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전적으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요인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제 슬라이드 한번 총리님 한번 네. 보시죠. 우리 김대중 정부 때, 그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 교류와 지원과 햇빛 정책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간에도 연평해전, 대청해전, 핵실험 발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무얼로 설명할 겁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런 북한의 도발에서는 또 단호하게 응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이라든지 평화 정치를 위해서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사실적 기준 하에 분석하고 접근 방안을 만들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항구적인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 과정에 보니까 총리님께서는 너무 좀 한쪽만 치우친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균형된 시각으로 처방하고 진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오전 질의에서
태극기 문제 네. 평양에서 프로토콜은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프로토콜은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갔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특기를 개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전 실무 협의팀과 사전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했습니까 사전에? 우리 실무팀이 지적했습니까? 네, 그건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프로토콜이 초청자의 일반적으로 판단을 존중해야 돼? 일반적으로 정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의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 초청자 측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예, 프로토콜은 상대를 배려하는 게 프로토콜입니다. 그건 초청자가 그런 자세를 갖추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하죠.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태극기와 한반도기만 개양할 겁니까? 상호주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럼 이럴 겁니다. 또 인공기가 나붙기면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부 인사들이 자의적으로 하였다. 다음에 그 꼭 막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에 차이가 있다는 건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 반대의 현상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반대의 현상도 서울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 통일부 장관님 나오세요. 장관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우리나라 수석 대표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죠? 남북 고위급 회담은 지금 현재 그 판문점 선언 또 이번에 체결된 평양 공동 선언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을 총괄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합의의 그 핵심이 뭡니까? 거기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들어가 있는 각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이 뭐냐고요? 핵심이 비핵화와 한반도 교류 협력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비핵화, 남북 관계 발전. 그런데 왜 네 차례 예. 고위급 회담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북미 간에 협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뭐 역할을 중재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어떻게 북미 간의 문제입니까? 미래 핵은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현재 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현재의 핵, 핵물질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그 각 부처 간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은 뭐 통일부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교부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좀 주관하고 있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좀 주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북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지금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비핵화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 또는 이렇게 하겠다는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미래 핵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평양정상선언에서도 나타났듯이 남북한 간의 비핵화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또 실천적인 조치를 합의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미국 측에 그러한 사항들을 전달하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장관님 아십니까? 우리 정보당국에서 판단하는 것을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보세요. 네. 정보당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는 앞에서도 뭐 의원들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적게는 뭐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도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를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장관님의 문제고 저 외교부 장관님의 문제예요. 장관님들이 푸시고 북한에 끈질기게 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나도 안 하나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1차 고위급 회담 때에는 그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비핵화 문제를 북측에다 굉장히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북측 이성건 제 상대가 되는 이성건 위원장이
저희가 강하게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된 다음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미국 측과 직접 전달하고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달라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선언에서 이야기하는 핵에 대한 언급은 이렇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통하여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데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예. 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무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한국과 북한이 다르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물질, 현존 무기, 미래 핵 전부 다 포함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 우산 철수다. 핵 전략 자상 전개 금지다. 핵 동결이다.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있는 것은 확산 안 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서로 의견 내용이 일치가 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서로도 좀 조율해야 되는 또 확인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측면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지금 하고 있다. 교류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존 핵무기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이겁니다.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비핵화와 북미관계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현재는 논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히 됩니까? 하나의 시작이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보시 슬라이드요. 엄청난 핵시설이 북한에 있습니다. 영변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변의 핵시설만 영구 폐기하면 뭔가 그것도 시작도 안 했지만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부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비핵화로 나가는 시작이고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자유민주주의와 통일 중에 어떤 가치가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이렇게 뭐 어떤 것이 앞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현재 정부의 통일 정책은 과거 정부서부터 이어왔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계적인, 점진적인, 통일부에서 발행한 책자를 제가 읽어보니까 예.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가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평화입니다. 보셨죠? 평화를 위해서 모든 가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위협으로 전쟁 위협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평화가 우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법 4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높은 가치예요. 아시겠습니까? 헌법이 되어 있잖아요. 예, 뭐 가치 앞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통일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두 가지가 함께가 아니라니까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헌법에는 더 우선된 가치입니다. 들어가세요. 예. 국방부 장관 나오세요. 장관님, 6.25 전쟁 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몇 번 있었습니까? 예, 횟수는 정확하게 국방교수에 나와 있잖아요. 3,034번. 예, 맞죠?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력 도발. 사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망자가 508명, 부상자가 495명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아시죠? 네.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는 완충지대를 지상, 해상, 공중 그 일정 구역을 완충지대화하면서 우발적인 그런 충돌을 방지해서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 감소 요인이 매우 큰 그런 효과적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은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위협이 컸습니다. 다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적대 행위 금지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군사력을 철수하고 그럽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까지의 과거 어떤 그런 군사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충돌을 막겠다. 그래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번에 합의가 됐다. 아,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만은 장관님, 전쟁을 가장 싫어하고 평화를 바라는 집단이 유엔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미입니다. 전쟁을 막아오고 충돌을 막아온 곳이 한미동맹이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한미동맹이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하고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붕괴선까지 가지 마라. NL까지 가지 마라. 엄청난 노력을 까다로운 조준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관리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발적 충돌, 군사 충돌이 왜 생겼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한 것은 그러한 우발 충돌을 더욱더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면서 우리 군사 대비태세는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군사 대비태세는 확실하게 구축한 가운데 그런 완충지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대부분 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다 한 겁니다. 북한이 자신의 내부를 통제하고 싶을 때 우리의 방어훈련은 한미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싶을 때 우리의 대비태세를 시험할 때 정부가 바뀌거나 군 순회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도발해왔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합의서를 우리가 맺으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더 이상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이런 그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이번에 그 내용으로 체결을 한 겁니다. 이번 군사합의서 설명서에 해상 적대행위 중지로 과거와 같은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죠. 맞죠? 네. 언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과거 여러 차례 연평해전 이 우발적 충돌입니까? 천안함 폭침이 우발적 충돌입니까? 모두 다 북한에 얻어든 무력 도발 침범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발적 충돌입니까, 장관님?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그러한 것들을 아니,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태까지 우발적 충돌이 언제 있었냐고요, 서해에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발적 충돌이든 의도적인 아니, 충돌이든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우발적 충돌이. 향후에는 그런 게 발생할 소지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아니 여태까지 발생 안 했는데 무슨 발생할 근원을 지금 왜 차단합니까? 예? 왜 차단해요 지금? 없었는데 그런 일이. 조용히 하세요. 심리한데. 자, 또 봅시다. 평화해야죠. 덕적도 초도에 해상기동훈련, 포사격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예, 뭐 의원님께서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서해상의 그런 긴장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저보다도 아마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장산곶 해주 있는 이쪽으로 해서 해안포라든지 함포의 그런 굉장한 그 높은 위협들이 이번에 이런 합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해군들의 실탄 사격은 덕적도 이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충돌 방지 그리고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했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이번에 맺은 그런 합의서는 굉장히 위협 감소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의 수발은 사군단의 지대함 유도탄, 방사포, 육상 자주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해상 쪽으로는 이번에 완충구역 설정한 곳으로는 쏘지 못하게끔 이번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럼 사군단 육상 몇 킬로까지가 완충구역입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니, 그런 것들이 서해상 우리는 덕적도까지 완충구역 했잖아요. 예. 그럼 육상의 그러한 부분에 완충 그 육상지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입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됐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그게 합의서에 명확하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는 덕적도에서 정상적으로 북한 쪽에 그 직선으로 표현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공중에 완충구역이 설정되지 않아서 공군기관의 우발적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공중은 아무래도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지역 쪽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군사 대비 태세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km로 정했고 아니 여태까지 동쪽은 우발적 충돌이 있었냐고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실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완충 구역을 준 겁니다. 장관님 그거는 좋습니다. 그것을 빙자하여 우리의 정찰 자산만 능력만 무력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찰 자산의 능력은 지금도 한미 기본적인 그런 정보 자산 플러스 우리 한국 공군의 그런 정찰 자산 능력은 그 뒤쪽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큰 영향이 없는 가운데 군사 대비 태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략 정보 이야기잖아요. 전방에 밀집되어 있는 전술 정보 가까운 부대의 그 기습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부분은 전방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정보 자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전력들을 보완하고 있고 또 내년 내후년에도 계획이 돼 있고 현재 그 우리 중심 지역까지의 그런 그 정찰 자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한미 정찰 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면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그 왕래를 하면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효과들을 낼 수 있다고. 무슨 경제적인 크게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한강 하구와 북한 침투가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까? 총 93번이나 침투했잖아요. 왜 그런 전략적 접근 수로를 왜 적들이 알도록 이렇게 개방합니까? 그 한강 급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 수로를 이용하는 것도 서로 상대 측의 일정 구역은 접근을 못 하도록 중앙 통로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통로만 이용하여도 그 통해서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좌우 연안 경계 상태라든지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침투할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지리적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내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감시 장비나 이런 것으로 다 실제 통항하고 있는 모든 그 함정들이나 또 이 어선들이나 그다음에 그 선박들을 다 실질적으로 보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조건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성되어야 됩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핵심 군사 능력, 그리고 핵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우리 동맹의 능력, 그리고 안보 환경이 한반도 그리고 이 그 이쪽 지역에 안정이 유지되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려면 우리가 무력 전강해야 되잖아요. 예, 전력 전강 정상적으로 하고 앞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신다면서요. 남북 군사 공동 위에서 논의하는 무력 전강 문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아, 전력 전강에 관계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그 군사 공동위가 구성이 돼서 진행 여부가 그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평시의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 하는 말 아닙니까? 네. 한미연합훈련 언제까지 중단합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상당히 많은 그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세 가지 일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신뢰 조성을 위해서 유예를 한 것이고 지금도 많은 그런 연합훈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방위태세,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를 하고 있고 만일에 이런 어떤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을 때 한미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전술제대 훈련이잖아요. 그건 말고 한반도를 방어하는 훈련, 이것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훈련을 지금 중단했단 말입니다. 지금 한 것은 그런 전략적인 결정으로 해서 일단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상태로 지속된다고 봅시다. 1, 2년은 우리가 신경 써서 좀 긴장하겠죠. 이게 4, 5년 지나고 또 우리 장병들이 바뀌고 이 상태로 느슨하게 그것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버리면 이제는 자 전방에서는 감시 정찰도 하지 않고 방어 목적의 훈련도 하지 않고 한강 하구는 수로환경 다 내주고 서북도서 방어훈련 하지도 않고 제주 해외 상선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전쟁 방지를 위한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않고 전시작전권을 한수도 해가지고 미국은 한 발 뒤로 빼고 종전선언 되고 나면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 안 된다 주한미국 철수해라 안 해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런 우려사항이지만 실제 그러한 우려들이 전혀 없도록 해서 저희는 모든 정책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의 군사적인, 정신적인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 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권위 없는 전쟁 위협과 무력 도발 속에서 자주국방 정신과 우리 아들, 딸들의 헌신과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아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3층권이 넘는 도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장병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먼저 무력 도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정이 고의적으로 NLL을 침범한 적도 없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위협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번영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경제 발전은 너무나 간단한 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남 적화 통일의 야욕만 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먼저 안보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외 태세에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평화, 타협에서 얻는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하여 힘으로 뒷받침하는 평화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책임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성찬 의원.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